한강상학원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차이나 코리아 EMBA 1기 문국현입니다. 저는 현재 한솔섬유라는 회사와 뉴패러다임 인스튜트라는 회사의 CEO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할 제 체험의 제목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기업을 사랑받게 하는 신뢰 기반 녹색 사회 책임 경영에 대한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이 세상의 모든 글로벌 환경적 사회적 이슈는 뒤집어 보면 기업의 사업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느냐, 사회적 환경적 지구촌의 문제를 기업의 사업기회로 만드느냐 하는 그 체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맞이한 체험은 국토의 황폐화였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다시피 1970년대, 80년대까지의 대한민국의 산안은 완전히 헐벗어 있었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보낼 수 있는 누구나가 다 현실로 포기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것은 남한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로 아주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를 봤을 때 몽골도 또 마찬가지로 많은 황폐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 결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와 일본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특히 이 황사는 아시아 전체가 또 어쩌면 심지어 캐나다 같은 데까지도 함께 대처해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였지만 너무나 큰 이 지구촌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한번 가장 손쉬운 데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이 도전을 해보자, 동북아시아의 환경적 문제를 기업의 기회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1983년에 매출액의 1%를 황사 방지, 사막화 방지 그리고 지구촌 녹화에 쓰는 제안을 정부에 내서 84년 8월 14일 날 허가를 받고 85년에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20년만 하면은 세상에 어떤 모멘텀, 관성이 생겨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세상이 녹화되고 사막화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출액의 1% 기준 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산업사회에서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1% 기준 운동의 첫 시작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85년 첫 나무를 심을 때의 모습입니다. 학생도 많이 참여했고 군인, 선생님들 그리고 소비자들, 유통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초청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국가가 소유한 땅에 나무를 심는 걸 목표로 했고 개인의 땅에 심는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산이 하나하나 10개, 100개 그래서 수천 개 산이 하나하나 이렇게 녹화되는데 한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언제 우리나라에 민둥산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녹화가 상당 부분 완성되어 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 녹화 못지않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도전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생명 존중 사상을 깊게 심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은 1997년 닥친 외환위기 때 숲으로 실업자를 모셔보자라는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이 돼서 97년부터 매년 2만 명씩 숲으로 초청을 해서 숲 전문가,
정원 전문가로 전환시켰습니다. 물론 한 달에 1,000불씩 6개월 정도를 드렸으니까 6,000불밖에 드리지는 못했지만 직업을 갑자기 잃은 분들한테 숙도 살린 데는 보람도 갖고 6개월 이상의 전문가 과정을 겪고 그리고 당황한 그 첫 6개월을 보람있게 보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운동은 15년 동안 계속되면서 정부나 사회 각계로부터 매년 1조 원 이상을 모금을 해서 회사가 낸 돈은 몇십억도 안 되지만 다 같이 모은 돈은 매년 10억 달러, 1조 원을 모아서 1년에 2만 명씩 채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공님, 지난 20여 년 이상 갖고 왔고 현재까지는 35년 갖고 온 이 인공님 하나하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님이 마치 신이 만든 자연님처럼 다세대가 다양하게 어울려 사는 그런 현재의 숲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그런 기업이 시작했지만 전 사회와 국가가 참여한 그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도시의 황막화, 도시의 회색화를 막는 도시 녹색 운동, 그린 트러스트 운동으로도 번져서 서울의 비전 2020을 이미 15년 전에 합의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13,000개 학교 중에서 7,500개 학교의 마당에 1,000평 이상의 가든이나 숲을 제공하고 담을 생태 울타리로 바꾸는 데 성공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도시의 학교뿐만 아니라 공장을 녹화하고 그리고 빈 땅을 공원화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이 지금 전 세계에서 녹화 비율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북한으로도 확대돼서 북한의 녹화, 북한이 또 식량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40만 평이 넘는 밤나무 단지를 세계 최대의 밤나무 단지를 만들어서 녹화와 함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양미원 그리고 한때 초원이거나 숲이었던 것을 잘못해서 경작지로 전환했다가 황폐화된 것을 다시 숲이나 초원으로 바꾸는 운동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중 간의 협력과 한몽 간의 협력 또 동북아 여러 국가의 협력 때문에 시민사회와 기업이 앞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동북아시아만 머물지 않고 동남아시아 개발도상 국가들에게도 매년 25개 이상의 지역사회나 환경개선 꿈을 초청해서 그중에 10개 이상을 지원하는 지식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하든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서 UN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운동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그래서 UNCCD, COP 운동으로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체험은 사막화 같이 어려운 그런 사회적 환경적 문제도 함께하면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길게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어려운 것이고 불가능한 것, 좀 빨리 가는 듯하지만 안 되는 것을 함께 가면 수백만 수천만 국민이 같이 한다면 15억 중국 인구가 같이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이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CEO가 됐던 것이 1995년입니다. 이 CEO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직면한 것이 사람을 해고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부도로부터 구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노조도 자기네들이 해고돼서 회사가 망하기 전에 퇴직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프락트 앤 갬블이라는 회사에 철저히 패해서 떨어지고 있고 또 제1위, 제2위 유통으로부터
쫓겨나서 회사가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였습니다. 웬만하면 회사를 포기하고 자산을 연성화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를 문을 닫을 것인가, 쉬운 방법을 갈 것인가, 아니면 어렵더라도 옳은 길을 갈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도움을 준 이야기가 피터 드라카의 얘기였습니다. 사람을 해고하지 말고 낭비와 결함을 해고하라. 사람을 해고하지 말고 애정이 깃들었지만 불필요한 프로덕트와 서비스, 제품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폐기하라. 그것을 먼저 폐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방침을 저는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는 것을 설득하는 데 1년 이상 걸렸지만 결국 95년에 CEO가 돼서 1996년 1월부터는 한 공장 한 공장, 한 사업장 한 사업장 해고를 하지 않는 대원칙, 과거식 제품이나 서비스나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폐기해 나가는 그런 대합의를 받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임직원들이 회사를 버리는 것보다는 회사를 다시 살리는 세컨 커브, 서드 커브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시작은 근로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나흘이라고 나흘 공부하는 체제로 대전환을 해서 과거에 2조만 있던 것을 4개조로 만들어서 나흘이라고 나흘 놀든가 3일이라고 3일 놀고 일요일은 다 같이 쉬는 이 제도를 96년부터 채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워는 이미 선진국가의 초일류 기업에서 여러 번 입증됐지만 한국에서 입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1인당 평생 학습을 연간 360시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평균은 연간 300시간의 평생 학습이었지만 이 자발적 평생 학습이 본사는 본사대로, 영업은 영업, 마케팅은 마케팅, 공장은 공장대로 각각도 하고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도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사 내에 수백 개의 스타디 서클이 생겼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스타디 서클로 끝나지 않고 단순한 취미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과 가족들과의 협상에 능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에도 엄청난 혁명으로서 혁신으로서 다가왔습니다. 1인당 제한이 10건에 이르게 돼서 도요다 수준을 넘게 됐습니다. 한 공장당 보통 3,000건의 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발명과 제한은 결국 생산성을 과거보다 3배나 높였습니다. 기계를 반 이상을 해고했지만 생산성이 3배로 오르다가 보니까 토탈 생산량은 훨씬 늘어나고 원가는 획기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율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16분의 1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이 전 세계 동종 산업에서 PNG나 유니참이나 가오나 킴버리 클락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의 100만 분으로 따지면 1-2% 정도의 결합률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천억 불을 파는 프락터 앤 갬블이라든가 400억 불 이상을 파는 킴버리 클락 그리고 아시아의 왕자라고 했던 가오와 유니참 모두를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이 피플 파워였습니다. 사람을 해고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와 주인의식과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넣어준 결과 전 사업 분야, 이거 외에도 4개의 주요 사업 분야가 더 있습니다만 전 사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품질, 세계 최고의 생산성, 세계 최고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회사의 순이익도 최후 순이익이 15%를 넘게 되는 그런 윈윈윈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직률도 세계 초일류 기업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히든 챔피언의 3%보다도 더 낮은 1% 미만의 거의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완벽한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 그리고 삼성과 함께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10년 이상 현재 자리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기업의 이름을 따서 길을 만들어준 유일한 회사가 됐습니다. 이 길은 저희가 90년 전에 창업한 회사와 학교와 재단 옆에 있는 대로 7km입니다. 저는 이런 환경 문제나 노동 문제를 잘만 전환하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행복할 때 그 제품과 서비스가 완벽하고 시장과 소비자가 함께 만족한다는 것을 이때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것을 한솔 섬유가 관여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더스트리 2조 달러가 넘는 섬유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사람 중심 신경쟁력 경영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미래 산업인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차웨이와 합작으로 중국에서의 환경 친화, 사회 책임, 신뢰 기반 경영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드라카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CEO들은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가 더 잘 돌아가도록 정부 못지않게 큰 역할을 보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의 꿈과 기업의 꿈과 사회의 꿈을 일치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방법은 변화하는 시장, 기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빨리 새로운 비즈니스의 사업 모델, 사업 논리로서 새로 개정을 하고 그거에 걸맞는 조직 역량과 개인의 역량을 확보해서 그러한 속에서 이노베이션과 엔트레프너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시작하려면 먼저 우리 임직원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을 추구하도록 해서 다 같이 꿈의 궁전을 짓는다라든가 대성당을 짓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의 운명과 자기 가족의 운명과 지역사회의 운명 그리고 기업의 운명과 사회의 운명을 일치시키는 주인이 될 때 그때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경제적 성과는 함께 온다고 드라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줄 책임과 권한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집어넣고 고객을 놓치지 않게 하면 모든 임직원들은 주인이 되고 기업가가 돼서 지속적 혁신을 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세계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은 ISO 기준들이 있습니다. ISO 9000, ISO 24000, ISO 26000, 그리고 ISO 88000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도입하면서 개개인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맨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이 모든 것에서 롤모델이 된다면 그리고 리드 바이 이그젬플을 실천한다면 결국 시스템과 개인의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고 기업을 사랑받는 기업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체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중국과 한국이 앞으로 많은 체험을 공유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문국현 대표님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혁신을 통해서 기술이 중심이 되는 혁신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보면 돈 버는 회사를 넘어서서 직원과 함께하고 또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저는 지금 현재 그 신자유주의 경쟁을 통해서 사람을 잘라내고 기업이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신인본주의 사람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자는 그런 주장을 하셨고 또 그것을 지난 10년, 20년 동안 성공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델이 더욱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중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중국에서 이런 사람 중심의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예를 좀 더 드리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국가경쟁력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을 때 221개의 기업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그리고 서비스기업, 제조기업, 그리고 100인 미만, 300인 이상, 또 소기업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셋으로 나눠서 9개의 시범 그룹을 만들어서 221개 기업을 했었는데요. 성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그 당시로 보면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4조를 도입하고 그 4조를 자기네 소속 160개 기업에라 또 2차로 전파하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속적 혁신을 했는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중국은 국가가 나서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인본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고 조직이 상당 부분 탑다운 방식도 있지만 민주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험으로는 중국에서 더 빨리 확산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드라카 아카데미 그룹이 연간 만 한 3천 개 이상의 기업에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 지난주 드라카 위기에서 드라카 이노베이션 포럼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도 다 중국의 오히려 플랫폼이라든가 중국의 컬처가 한국보다도 인본 중심, 가치 창조 경영으로 가는데 더 빠를 거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